몇 미리 박았냐? 200이? 예, 200 된 거. 200 같은데. 200이래요? 예. 절에서는 125mm가 나왔는데. 150mm, 난 150. 조금 넣어봐. 이게 스톱까지 못 들어가는 거지. 이건 됐고. 잘 보이냐? 한번 올라가고 또 한번 올라가고 지금 꺾인데 한번 지나갔는 거야? 네, 두 번 지나갔어요. 두 번 지나갔으면 또 안 했어요. 두 번 꺾인 거고요. 다시 여기가 뭐 아까 물이 있던 데고. 네. 레드샷잖아요. 그죠? 거기가 여기 레드샷, 레드샷, 레드샷이에요. 레드샷. 살짝 집어넣어봐. 세척기 준비하고 8분의 3 뭐 못해? 몰라요. 아니 모르죠. 아니, 보여야 되니까. 뭐 또 보면 되니까. 시야 확보를 한 다음에 아 이게 몇 마디 몇 메다쯤 걸리고 삽니까? 모르죠 그거는. 지금 뭐 기사 봐서는 이게 지금 여기까지 안 왔네. 일단은 물이 찼다가 예. 쏘니까 나갔잖아요. 예. 뚫렸다는 얘기죠. 뚫린. 안 뚫리면은 물이 계속 차죠. 예, 뚫렸는데. 뚫려서 수위가 낮아지니까 지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안에서는 잘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차 있던 거예요. 그 밑으로 이제 뚫렸으니까 밑으로 저희가 이제 검사를 또 해야 되겠지, 그죠? 그것도 봐야 돼. 네. 들어가면 돼. 가만 빼지 마, 빼지 마. 야, 이게 참 좋네. 그렇죠? 조금 뺐어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이사를 피하네요. 네. 어, 이거 잘 나와 그냥. 막. 네, 내가 볼 때는 이게 구배가 힘들었어요. 아니, 구배는 지금 앞쪽이 낮은 게 맞아요. 네. 앞쪽이 낮아야지 물이 내려오는 건 맞는데 이제 배 안에 뭔가 이상이 있냐 없냐 이제. 아, 저기가 지금 레드샷 쓴 거 아니? 아니 이건 소켓이고 레드샷은 지금 들어갔어. 정확한 거예요. 얘는 신호로 쓰는 거예요.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에 들어가 애들 추웠구나. 너무 급하다. 여기가 네, 여기도 깨졌는데? 아니 아까 거기야. 아까 거기. 아까 거기라. 여기 몇 미터? 그러네 맞네 맞네. 37미터? 다 깨지고 빠지고. 여기인데 깨졌고 빠지고 빠졌고. 앞쪽이 그 앞쪽이 내려앉으면서 그러네, 여기가 영향을 네, 받은 거예요. 그 앞에서 내려앉아서 여기 뒤에가 지금 그렇죠. 외부쪽 영향을 받은 거네 그죠?
뒤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 뒤로 빼. 쭉쭉쭉 이쪽으로 했어. 쭉쭉쭉.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 여기 갔더니 건물들한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위치는 얘가 지금 정확하게 알려주고 사람이 생각하는 위치하고 기계가 잡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직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기 거의 직선인데? 그거 넣어놨어. 제가 아까 붙여놨거든. 그러니까 최소한도 여기서부터 문제 있는 데까지는 무조건 갈아야 되는 거고. 네, 무조건 1차적으로 갈아야 되는 거고. 저기 가방은 이제 여기 옹벽에서 그 벤시모를 집어넣어갖고 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기둥을 기둥해갖고 앞으로 이게 옹벽이에요. 한번 옹벽이 한 300 될 거예요. 300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상가라 옹벽하고 가까이 파면 되네. 네, 옹벽까지 바닥 파가지고 이제 해야 돼. 여기 뭐가 모르겠어요. 저리 가는 거죠? 네? 저쪽으로. 아, 그러면, 그럼 이 안에는 지금 몇 가지 맺힌 게 없었는데. 네. 원래 물이 차 있던 데거든요. 서서히. 공간이 나오잖아요, 공간이. 아, 지금 이제 빠지는 거예요? 네.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공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일정 기간 못, 안에는 이제 물이 꽉 찼으니까 잠수했었는데. 지금 나가는 건가요?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이게 아까 맥혔던 배관이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이제서 모습을 드러낸 거죠. 아, 지금 이제. 예, 네. 네, 이게 이제 완전 물이 빠진 물이 거죠? 가잖아요. 쫙 네. 빠진 거죠. 여기 기름 덩어리가 꽉 네. 꼈던 자국이 있죠. 네. 터널처럼 이렇게. 여기가 옛날에 하수구 막에 있죠? 예. 여기에? 예. 막에가 막고 있죠? 찌꺼기에 들어가서. 이제 뒤로 빼면서 이제 보면 되겠죠? 여기 이제 뒤에 아무것도 안 보였던 데 있잖아요, 여기가. 예.
이제 보이잖아요. 이제 배관이 네. 다 드러나고. 여기도 보면 중간에 연결된 데 있고. 네. 위에서 연결됐던 데 있겠죠? 나오다 보면 또 있을 거예요. 구배는 나쁘지 않아요. 물이 싹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그니까요. 보이죠? 굉장히 깊죠? 한 1m 50? 펌프 틀어. 나가면 저게 정화조하고 같이 합류해서 같이 나갈 거예요. 하수구하고 정화조 나가는 데서 같이 만난다고. 야, 이게. 네. 아니 근데 그래도 이게 이런 거 같은? 예? 그 손 있잖아, 뒤에. 손이 길지도 않아. 짧아? 전기 꺼볼 때가 그렇게 없어? 2층에서 보고 가면 되는 거야. 아이고, 참. 네, 그냥 두세요. 꺾게요. 너무 걸면 안 하는 건 이렇게. 저도 땡겨야 돼. 그러니까 그냥 놀라고.
엄청나네. 어휴. 여기 물 찾다가 화장실이 이제 물 빠진 거야. 됐어 됐어. 리모컨 어째서? 거 있어? 응, 빼놨어, 빼놨어. 혹시 보험도 해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세척만 하시면 돼요? 네, 저는 뚫어만 좀. 가서 저 들어가는 거나 봐. 어? 얘 들어가는 거 보라고.
네네. 하수배관. 하수배관이야. 어떻게 됐어? 네? 어떻게 돼? 돼요? 가봤어? 아니요, 아직 안 가봤어요. 지금 끄셨는데 어떻게 돼? 전화를 주셔야 돼. 핸드폰 가지고. 거기만 봐봐. 우리 노즐이 나왔나? 아직 네, 안 나왔지? 거기 아까 그 배관으로 물이 쏟아져 나왔죠? 쏟아져 나왔어요. 네, 아까 뒤로 계속 역류하다가 딱 멈추더라고. 그러니까 뚫려서 딱 나간다는 얘기지, 쌓인 게. 그 저희가 많이 막혔나 봐요. 네, 저희가 시큼한 물 쏘는데도 토한 거만. 굳으면 물기 빠지면 짜작짜작 짠짠해지잖아요. 또 거기다 또 한번 빠진 게 이렇게 굳어 있으면 다음 거는 위로 흘러갔다. 얘는 굳은 상태에 살이 되고 살이 되고 한다. 거기 전염도 겹겹이 쌓여가지고. 그렇죠. 얘는 이제 확 부숴버리니까 흘러내려가 버린다. 어쨌든 지금 물이 나오는 건 저희가 확인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했어. 써보세요. 알았어. 하나씩 풀러. 감사합니다. 네. 요거 이제 반도 채워서 제대로 연결해 줄게요. 네. 나중에 필요하면 이게 풀면 되지. 그럼 저렇겠지. 저거 가서 저거 연결해.
있어. 이런 건 일도 아니지 뭐. 한번 연결하면 돼. 그렇게 받아서 해야 더 깨끗하지. 많이 이래저래 많이 도와주셨구나. 엉뚱한 거였네? 그러나 저러나 그런데 그날 할 바였지 뭐. 어 이런 그게 그렇 밑에 가서 구멍 찾아볼게요 정확히. 네? 아니 여기 있을까요? 작년에 재작년에 할 때 막 생리대 엄청 나왔다면서요. 티슈 썬아이스 티슈 8번에 3 데꼬까요? 아니요 가져올 필요 없어. 정화죠 정화도 일치 색깔이 기름인 색깔인데. 아, 그래요?
일부러 아예 잠겨 있나 봐요. 내려와서 보통 이렇게 잠겨. 끼어져 있는 거잖아요. 아, 그건 이제 가스가 원래는 이제 T자에서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주변에다 그냥 하나 동그랗게 해놓은 거. 가스구멍처럼. 원래는 이렇게 나와서 연결되면 여기서 물 나오는 거 보이거든. 장장을 시켜서 하는데 그런 게 만약이지 않지? 담배 순간. 뭐 엔진이 탔나? 건물에서 내려오는 정화조까지 내려오는 것도 구식으로 연결시켰다는 말씀이세요? 그런가 봐요. 네. 여기서 시갈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애터까지. 네. 촬영하고 있어요. 왜 그게 없나 그랬나. 돌렸어.